과학자의 시선으로 SF 명작을 리뷰해보는 시간, 과학자의 인생 SF.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즐러입니다. 재난영화의 클래식이죠. 투머로우입니다. 이 투머로우 영화를 같이 리뷰해 주실 특별한 과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극지연구소 스쿨의 이유경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스쿨에서 북극 식물과 툰드라 생태계를 연구하는 이유경입니다. 뭐 굳이 극지연구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입고 오신 옷이 이미 극지연구소 옷을 입고 있는데 옷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네. 그 북극 현장에 나갈 때 네. 입고 있는 옷이고요. 실제 입는 옷이에요? 네, 이거 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여기 태극기도 있더라고요. 네,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극지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아할 옷을 입고 나오신 이유경 교수님. 혹시 이 극지연구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극과 북극에서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북극의 식물이 혹시 기후 변화에 의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북극에 식물이 있긴 했었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북극하면은 하얀 얼음, 북극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북극에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곳은 이제 그린란드이고 나머지 뭐 시베리아라든지 알래스카, 캐나다 이런 곳은 그냥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또 사막도 있고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북극에도 한 3천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어요. 아, 3천여 종이나 있었어요? 네네. 와, 진짜 몰라요. 이게 직접 듣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사실을 듣게 됐는데 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가능성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왜 이 투머로우처럼 뉴욕이 이렇게 꽁꽁 얼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물론 이제 2, 3일 내에 갑자기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십 년 내에 이런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또 논문에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며칠 전에 북유럽에서 장관들이 회의를 할 때 기후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 심각하니까 좀 제발 검토를 해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영화 속 내용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같은 내용을 정말 요청을 했더라고요. 진짜 영화에서 우박이 내리다가 갑작스럽게 온도가 막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얼는 그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빙하기가 오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네. 그동안 빙하기와 간빙기를 굉장히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또 언제 오느냐가 문제이겠죠, 우리에게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영화 속에서는 사실 진짜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팩트까지는 네, 좀 그건 이제 영화적, 네, 영화적 상상력. 상상이지만 네, 하지만 수십 년 내 혹은 뭐 수백 년 내에 이렇게 빙하기가 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랑 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린란드에서 굉장히 빙하가 많이 녹는 거예요. 네, 그쵸. 엄청나게 빠르게 네.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바다에 이렇게 흘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빙하는 짠물인가요? 민물인가요? 민물 아닌가요? 그렇죠. 민물이에요. 네, 네, 네. 소금기가 없거든요. 다행이다. 네. 네,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는 차가운 물이 네. 막 쏟아져서 바다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대서양 쪽에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북극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서양 해류가 있어요. 따뜻한 물이 올라가면서 유럽과 또 미국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아요. 높죠. 네. 근데 겨울에 추워. 더 따뜻해요. 더 따뜻해요? 네, 우리가 더 추운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따뜻한 이유가 거대한 해류가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해류가 또 북극까지 올라가서 북극에서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해류가 북극까지 가기 전에 그린란드에서 차가운 물들이 계속 내리면은 여기가 북극과 비슷한 환경이 돼버리니까 네. 거기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따뜻한 에너지를 유럽이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죠. 실제로 빙하기가 한 뭐 11만 년 전쯤 혹은 12만 년 전에 시작이 돼서 약 12,000년 전
끝났어요. 아. 굉장히 오래전이 아니에요. 이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던 그런 시기에, 그 시기에 빙하기를 겪은 거예요. 그때 유럽의 절반 정도는 얼음 밑에 있었고, 아. 캐나다는 완전히 얼음 밑에, 미국도 5대5 위쪽은 다 얼음 밑에 있었던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본 적 있어 하면서 위에가 이렇게 하얗게 덮인 걸 15,000년 전 아니면 12,000년 전에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까지 네. 우리 인류가 빙하기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화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네네. 빙하기와 유사한 형태로 네, 온도가 빙하기는 떨어질 수 있다. 수 있다. 네.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영화보다 더 무서워지는데요. 아니, 문제는 그게 네. 굉장히 늦게 올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내 생에는 안 오겠지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최근 나온 논문은 빠르면 2025년에도 내년인데요? 네, 바로 내년이잖아요. 올 수 있다 이런 논문이어서 아 진짜요? 네, 네. 물론 이제 25년부터 몇 년 사이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네 우리 세대 경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관측과 수식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가지고 그렇죠. 해석을 한 것이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지 이런 관측과 모델도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 주인공이 네. 내 수식을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해가지고 수식을 만들었다. 근데 그 다른 극지에 있던 과학자가 아니다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입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랐으니까 맞아요. 우와 이거 영화랑 거의 똑같이 현실이 지금 따라가고 있네요. 맞아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와 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약간 분위기를 좀 한번 이번에 바꿔봐서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매년 지금 극지를 찾아가시고 연구를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혹시 극지의 변화를 몸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데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 네, 정말 느끼고 있어요. 진짜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를? 일단 정말 따뜻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03년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추워서 네. 옷을 막 껴입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아 춥다, 정말 북극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5도 이하였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해요. 아... 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극지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따뜻한데 극지에서 따뜻하다는 네, 걸 게다가, 느끼시고 예, 아... 게다가 제가 2020년에 북극에 갔을 때는 매일 이제 일기예보를 봐요. 왜냐면 내일 뭐 비가 오면 못 나가니까 일기예보를 보는데 갑자기 내일 예보가 20도라는 거예요. 20도요? 네, 북위 79도에 스발바르에서 아~ 20도? 어? 이상한데? 아, 혹시 이거 기상청에 계신 분이 휴가 가서 알바생이 실수한 거 아닐까?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 설마 20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 20도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그때 그 지역신문에 아 스발바르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고온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저희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극지를 매년 가시다 보니까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다큐멘터리 빙하를 봤었는데 거기서 빙하가 녹다 녹다 못해 결국엔 빙하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도 봤어요. 그게 맞아요. 진짜 맞나요? 네, 특히 이제 고산에 있는 이제 산 위에도 많은 빙하들이 있는데 네. 그 빙하들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제 예전에 그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50년 전, 100년 전에 찍었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고 얼마나 변했는지 보면 대개의 경우 얼음은 사라지고 식물은 많이 자라고. 네, 그러면 이제 빙하 장례식도 열고 뭐 이제 그 비석도 세워줘서 이 자리에 빙하가 있었다. 후대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식물이 많이 자라니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툰드라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반갑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에 있었던 네. 이제 타이가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무가 자라는 한계선도 북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식물들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걸 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는데 그때 부통령이 연구에 대해서 야, 그 중요한 기후 위기도 중요한 거 아닌데 당장 중요한 문제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물종이 뭐 그 멸종하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젠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빼다 보면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생물종 한 종 한 종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계속 사라지다 보면은 생태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근데 이게 환경에 맞춰서 종은 또 진화하기도 하고 또 멸종하기도 하고 이게 다 원래 순환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아닌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문제는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과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근데 그때의 변화는 매우 느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너무나 다른 시간의 스케일로 이루어진 거죠. 뭐 수천 년의 1도, 수만 년의 뭐 1도 이런 식인데 지금은 100년의 1도? 너무 빠르다. 네, 그러니까 생물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배경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물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라져가는 생물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너무 과장됐다. 야,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엔 그거 기후위기 거짓이라던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틀 전에도 네.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님께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기후위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옷 입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네. 근데 제가 네.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신 건 유튜브였을 것 유튜브. 같아요. 네, 이렇게 남이 전달해 주는 것 말고 본인이 직접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는데 무슨 보고서죠? 저 같으면 IPCC 보고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IPCC 보고서가 뭐예요? 아, 이것은 이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써낸 그런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추려서 이 기후가 정말 변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학자들이 정말 확신에 찬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의 네. 표현을 네. 하는데 이제 IPCC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보고서가 우리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아주 요약본으로 그림을 많이 담아서 쉽게 쓴 그런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어요. 한글로 번역도 돼 있어요. 번역본도 있어요. 네, 심지어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보고서들을 또 한번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아, 진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딱 중지한다고 해도 네. 이미 쏟아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멈춰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늦추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인류가 기후변화로 멸망을 하게 될까요? 기후변화가 자연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류의 생존력? 물론 이제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힘겨운 상태가 되겠지만 또 얼지 않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들이 이제 우리의 무대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인류의 무대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너무 막 갑자기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과학의 미덕이 우리는 틀릴 수 있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기존의 가설들이 틀리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가설이 나오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정말 바로 내일 망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지구라는 또 이 독특한 생태계 자체가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내일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쪽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영화의 키포인트 장면, 이 대사, 이 장면을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모로우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으실지. 아, 저는 지금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네. 앞부분에서 네. 대서양 위에 여러 가지 부표를 띄워놓고 아, 해수 온도를 이제 관측하는 네네. 그런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외딴 네. 곳에서 그쵸, 네. 외롭게 관측하던 맞아, 분이 맞아. 보다가 뭔가 삑삑삑삑 수온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아 이거 센서가 고장났나? 이렇게 네. 생각했던 그 장면 아.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 아, 고장난 네.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과학자도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해양기상청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웬일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막 토론을 할 때 실제로 이 대서양의 해류가 방향을 바꿨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기상재난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좀 정치가들이 믿고 따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곳이라고. 그 선택 하나의 진짜 생존 여부가 막 맞아요. 갈려버리는. 네. 그때 미리 빨리 네.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 과학자의 눈을 통해 본 투모로우 영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화도 무섭긴 했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과학자의 인생 SF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